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꿈에도 잊지 못하고 온갖 난행 고행을 다 하고 단식을 했다가 장자불화를 했다가 일종식을 했다가 무슨 결과부자를 하면은 무슨 부처님 닮아간다고 그냥 안 되는 결과부자를 그냥 흉내낸다고 해서 관절염 다 걸리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성불을 하려고 하지만 늘 그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예요. 온갖 난행 고행을 다 했지만 늘 그 자리예요. 그것을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행 본처요 지지발처라. 우리가 온갖 수행, 무수한 수행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행해지고 있는 불교적인 수행, 저기 뭐 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여하는 것, 참선하는 것, 가나세니, 비파사나니 뭐 온갖 그런 수행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행행 본처야. 어떤 수행을 하든,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하든, 뭐 어떤 이들은 아이고 요즘은 관세음보살 기도는 영험이 좀 약하다, 지장보살이 세단다 해가지고 지장보살 기도를 또 바꿔가지고 또 해보기도 하고, 뭐 어느 기도처에 가면 뭐 영험 있고 기도 빨리 잘 받는단다 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기도를 해보고, 막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어서 했든 뭐라고 했든 간에 불교적인 행위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전부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다정다양한 수행이 행행 본처야. 행하고 행해도 늘 그 자리다. 본래의 장소다. 아무리 행하고 행해야 항상 본래의 장소다. 본래의 장소다. 지지발처라. 어디에 설사 이르렀다고 하자. 참선을 아주 뭐 최고급 수행이라고 합시다. 일단 그 최고급 수행 참선을 한 30년간 장자불화 하면서 일종식을 하면서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설사 어디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출발한 그 장소야. 출발한 그 장소. 어디서 출발했죠?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사람으로 출발해서 사람의 장소에 이른 거예요. 이건 한 비유를 들자면, 저는 오늘 부산서 왔어요. 여기까지 4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근데 항상 납니다. 부산에 있으나 광주에 있으나 나예요. 우리 불자님들 여기 강당에 계시나 집에 계시나 회사에 계시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으나 항상 그 사람이 오고 가고 했을 뿐입니다. 오고 간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일 뿐이에요.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지. 집에 있던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딴 사람 아니라고. 예컨대 우리의 그 본질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수행을 가든지 간에 뭐 수행해서 뭐가 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 알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본래 완성품인데, 그래서 그것을 인인이 본구하고 개개가 원성이라 사람이 본래로 다 갖춰져 있어. 완전 무결해. 완전 무결하다고 했어요. 개개가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 우리는 그 보통 이제 성불이다, 무슨 수행이다, 도인이다, 선지식이다, 무슨 보살이다, 나한이다 이런 그 명 이름들을 경전에서 또 법문 속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름들이 실제 하는 줄 알아요. 이름뿐인데 실제 하는 거 아니에요. 방편으로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야. 실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스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뭐 행자도 있을 수가 있고 사유도 있을 수가 있고 비구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별별 그 종단에서 정해 놓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계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명칭들이 있어요. 연륜 따라서 중된 나이 따라서 그렇게 정해 놓는다. 그거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정해 놨을 뿐이에요. 그저 사람이 있을 뿐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야. 중이 됐든 안 됐든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있을 뿐이야. 그 내가 부산에 있든 여기 와 있든 항상 내가 나는 어디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고.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부산에서 여기 왔으면서 왜 안 왔다고 하느냐. 내 입장에 있어서는 그대로 나야 항상 나라고. 나라고 하는 입장 이건 이해도 해야 돼요. 요한일서도 요 이야기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 항상 그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의 그 불교에서 온갖 그 조건을 붙여서 성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별별 과정을 다 거쳐야만 성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가르침과 법화경의 가르침은 천양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대로 된 불교, 제대로 된 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그런 그동안은 말하자면 뜸들여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도 이제 경전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법화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 과정이었다. 43년 동안 준비 과정이었지 실제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동안 준비 과정을 팔만대장경을 했으니까 그 준비는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법화경의 이치를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그 준비 과정은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준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그러면 탐진치 삼독 84,000번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 삶의 전부인데 그런 사람을 왜 부처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납니다.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그건 이제 뭐 내가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조사 스님들 중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다 뭐 불생이다 진여다 이런 이름을 쓰지만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 제일 아주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한 것이고 소중한 존재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존재예요. 이걸 이제 옛 조사 스님들이나 경전에서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뭐 더우면 시원하게 할 줄 알고 추우면 또 따뜻하게도 할 줄 알고 시간 맞추면 집으로 돌아갈 줄 알고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할 줄 알아. 그야말로 만능이야. 만능이라고. 도대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그리고 또 누가 사람밖에 누가 또 그걸 할 수가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통이라고 한 말도 불교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신통이 뭔가 하면서 나무 해오고 뗄나무 해오고 물 깃고 하는 것이 신통이다. 요즘 말로는 수도꼭지 틀 줄 알고
전기 쓸지 올리고 내리고 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신통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외에는 그거 할 줄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고 내가 인간이니까 어느 만치 안다고 생각들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만분의 일, 일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만분의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그 존재함과 그 능력을 100%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뭐 불상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우리가 법당에 모셔놓은 그 불상 부처님이, 불상도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이 무엇을 할 줄 압니까? 무엇을 할 줄 압니까? 사람같이 훌륭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의 본성을 두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지혜가 많고 자비심이 많다고 해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할 줄 알고, 좋은 사람 있으면 좋아할 줄 알고, 춥고 더운 거 알고, 시기 질투도 할 줄 알고, 그 할 줄 아는 그 능력,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뭐 부처님이냐? 그건 이제 일반 불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법화경 불교에서는 시기 질투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남을 미워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님이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님이다. 그 보통 그러죠.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사람 분별하고 사람 가리는 게 그게 무슨 부처님이냐. 인격적으로도 부족한데. 그런 이야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5,000명이나 된 사람이, 불교 공부를 상당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1,000여 명 대중 중에서 한 사람만 나가도 저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 5,000명이 나갔어요. 막 설법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법화경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그 일반적인 그런 그 비유에서 아주 극적인 표현이 제바달따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바달따가 누굽니까?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인가요? 세속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라이벌로 이렇게 성장해 오다가 항상 2등했죠. 항상 시달태자 때문에 2등만 해서 늘 어떤 그 질투심과 경쟁심과 또 부처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꺾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복수심, 원한심을 가득 품고 출가를 했지만은, 출가했어도 역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바달따 그 사람은 우리 불교에, 부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 불교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 저 제바달따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제일 듣기 싫은 욕이고 제일 큰 욕이에요. 부처님을 살해했던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천하에 극악무도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큰 욕입니까? 우리 모든 불자들의 그런 그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요,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처불자 하나만 써놔도 그 종이 함부로 취급 못합니다. 어디 가서 잘 태우든지 그래야 돼요. 모래 위에 부처불자를 쓰면은 발로 못 지웁니다. 종이로, 아주 손으로 곱게 얌전하게 지워야 돼요. 이게 불자의 마음 자세라. 그게 불교를 믿는 신심이라고요.
그와 같은 부처님입니다. 우리 부처님, 불자들은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죽이려고까지 몇 번 시도했으니 이게 못 참을 일이야. 정말 옆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슬에 적혀놓고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 돼. 그런 정도의 재바달단데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재바달다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불자가 아니고 부처님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처님을 그렇게 했기로서니.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 모든 원한을 만 불자들의 그 마음대로 품고 있던 재바달다에 대한 원한을 싹 풀어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가 과거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선지식을 찾았는데 그때 나타나서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재바달다였다. 그래서 재바달다는 나의 선지식이다.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재바달다 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부처님이 용서했는데 나보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사자 보고 죽이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옆에 있다가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그 재바달다 천하에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재바달다입니다. 히틀러가 아니에요. 재바달다입니다. 히틀러는 그런 서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재바달다를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었다. 저 재바달다 때문에 나는 성불했다. 그도 부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도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그 재바달다 품에 용녀 성불이라고 하는 이야기 했는데 그건 이제 축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8살 먹은 그 용 새끼죠. 그것도 이제 암놈 용 새끼인데 그가 성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도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불경 보살이라고 한 보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불경 보살 품이 있어요. 법화경에. 그럼 결론적으로 상불경 보살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동안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거죠. 상불경 보살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고 예배합니다. 만난 사람마다 부처님이라고 예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같이 허망한 소리네 안 듣는다 하고 욕을 해요. 또 혹 막대기로 때리기도 해요. 또 돌을 던지기도 해요. 그럼 저만치 물러나가서 도망가가지고 또 큰 소리로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더라도 나는 당신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하고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그를 향해서 예배를 올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신뢰죠. 인간의 존성,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돌멩이로 때리든 막대기로 치든 욕을 하든 거기 욕한다, 돌로 때린다, 막대기로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좋지 않냐는 인간의 행위를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 눈에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예배 안 하고 못 비기는 거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부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급선무야.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나타났다. 만사 제쳐놓고 아마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저기 일본에 다라이라마 스님이 오셨는데 한국 불자들은 신심상해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쫓아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냥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안 통하지만 거기서 예배하고 울고 불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라이라마인데까지도
일본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부처님, 세가모니 부처님 이 앞에 떡 나타났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아무리 무슨 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났다 하더라도, 그거 다 제치고 아마 예배부터 할 거예요. 상불령 보살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 경전도 읽지 않는다, 참선도 하지 않는다, 염불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도 안 한다. 그저 부처님이 앞에 나타났으니까 부처님에게 예배하기 바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을 최소한 이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인간 존중의 극치가 아닐까. 무엇을 보았기에 그러는가. 현재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울고 불고,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능력,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표현이 안 되고, 신이라고 해도 좀 성에 덜 차고, 보살이라고 해도 성에 덜 차. 그저 부처님이라고 해야만 성에 찬다. 부처님이라고 해야만 성에 찬다. 이게. 이렇게 상불경 보살품이 법화경을 그렇게 아주 요약을 해서 짧은 한마디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이 법화경에서는 그 뭐 관세음보살도 이야기하고 별별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르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상당한 폐지를 할애를 해서 부르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법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시대에 불교라고 하는 짐을 짊어진 스님이나 일반 불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문제인데, 왜 법화경에서 부르나에 대한 부르나장을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가. 저는 참 감동했습니다. 그 자리에 부르나는 설법하기 위해서 저기 서쪽 나라 아주 정말 예의도덕도 없고 아주 그저 원시인처럼 아무렇게나 산 그 수로나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부처님 법을 펴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그가 뭐 설법 제일 부르나 이렇게 하는데 말을 잘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부처님 전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부처님은 부르나에 대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열의 사자란 말이 있어요. 열의 사자. 부처님의 그 심부름꾼, 정말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 가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은혜 많이 입은 분이에요. 불어나에게 참 은혜 많이 입은. 그래서 법화경에서 상당한 그 양을 할애해서 부르나는 내 앞에서만 설법제일이 아니라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 앞에서 설법제일이고 미래에 무수한 부처님 앞에서도 역시 설법으로 제일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열의 심부름꾼 중에 제일이다. 이 시대는 정말 각양각색의 그 종교가 난무하고 또 불교도 너무 다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법화경과 이런 짧은 인연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법화경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셔서 이 아주 인류 최고의 가르침, 부처님 교설의 완성인 이 법화경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깊이 깨달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열의 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참 급한 일이 아닐까. 사실 활발하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 도시마다 이와 같이만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래 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전법운동, 모두 전법사가 돼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그 심부름 끊는 것을 아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이 불은화장에서, 법화경 불은화장에서 우리가 꼭 그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주 하는데 이 법화경에는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주다, 대시주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은 누구 앞에 한번 단돈 10원짜리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밥 한 그릇 시주한 적이 없습니다. 한데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제일 큰 시주자다라고 했는가? 또 그 증거를 보면은 정말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시주를 많이 한 분 같아. 왜냐? 복이 제일 많으니까. 복이 제일 많고 부처님은 제일 부자야. 여러분들 여기 광주에서 아주 멋진 절 중심사 아시죠? 다 가봤죠? 아주 훌륭하죠? 부처님 집입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아 이웃에 송왕사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송왕사도 부처님 집입니다. 우리나라 명산 대찰 참 부처님 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는 비록 불상이지만 그 앞에는 돈도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음식도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꽃이다 과일이다 먹을 것이다 넘쳐나도록 올리는, 이게 부처님 복입니다. 부처님이 제일 부자예요. 해인사 안 가보셨죠? 해인사도 부처님 집입니다. 송왕사만 부처님 집이 아니에요. 성도사도 부처님 집입니다. 범어사도 부처님 집이에요. 저기 법주사 근사하죠. 나는 법주사가 제일 좋아요. 평평한 도로 아니야. 그 부처님 집이야. 아니 부처님은 무슨 법을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물론 스스로 나는 대시주다, 나같이 시주 많이 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했지만은 정말 시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지. 이건 우리 상식이잖아요. 다 아는 인과법이야. 그런데 부처님 역사에 한 번도 단돈 10원 시주한 적 없어. 밥 한 그릇 시주한 적 없어. 항상 얻어먹었어. 항상 얻어먹고. 무엇을 시주했는가? 바로 법화경을 시주했습니다. 법화경의 정신, 법화경의 사상.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그런 시주자예요. 진리, 참다운 이치, 인생의 참되고 바른 이치를 우리에게 시주해 주신 분이다. 그런 물질을 시주한 것보다 천배 만배 더 위대한 거죠.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항아강의 모래수 많지 많고 많은 삼천 대천 세계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금강경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런 말을 우리는 무수히 듣고 압니다. 심지어 금강경도 그런데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정말 불소호령, 부처님이 평소에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아끼고 사랑하던 그 가르침을 통째로 우리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셨으니 얼마나 큰 시주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시주하십시오. 부처님처럼 시주하십시오. 물질 시주도 해야 되지만, 사찰에 절도 시주하고, 돈도 시주하고, 불상도 만들고, 법당도 짓고, 그런 장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법문도 하고, 공부도 하죠. 참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처럼 시주합시다. 우리 인간처럼 시주도 하지만 부처님처럼 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법을 좀 시주 많이 하는 그게 아무래도 복이 더 되는 모양이라. 왜냐? 부처님을 보니까 그래. 부처님을 보니까 그게 훨씬 천배 만배 아니 수억만배 효과가 있는 그 시주인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그동안 연구해 본 결과 저는 참 뭐 지금 뭐 전국 사찰 그 아주 훌륭한 그 터 명산 명산 대찰들 일일이 열거를 못합니다만은 또 어디 한국뿐입니까? 일본이다 중국이다 어디다 뭐 정말 훌륭한 산 훌륭한 장소는 명당은 전부 부처님 집이야. 전부 부처님 집. 그 전에 어떤 다른 종교 단체에서 우리 조계종에다 대고 공수표를 주면서 법주사하고 법주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를 쓰든지 간에 마음대로 쓰면은 달란대로 주겠습니다 하고 법주사하고 바꿉시다 그랬대요. 어디 그런 데가 우리는 법주사 하나 보입니까? 수표에다 수조 원을 써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사찰만 하더라도 수조 원을 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지가 부처님 집입니다. 부처님 땅입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저는 근래 부처님의 그 복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이 받고 있는 복 부분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니 어째서 저렇게 복이 많을까? 무슨 복을 지었을까? 물론 법화경에서 나는 대시주다 이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뭐 아무리 오래 해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법화경에 대한 내용이고 법화경의 그 찬사고 또 법화경 속에 드는 속속들이 그 들어있는 큰 중요한 가르침들인데 결론적으로 부처님과 같은 대시주자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부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